더 정책 토론회를 비전 발표회로 바꾼다는 그런 가능성이 되기 때문에. 정책 토론회든 비전 발표회든 선거의 규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면 당연히 따라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석 대표 녹취록 등 파문 등이 이어지고 있어가지고요. 어제 오늘 나라를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로부터 전화도 받고 또 메시지도 받고 했습니다. 시대적 소명과 시대 정신은 정권 교체입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제1야당이 그 최전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부터 먼저 공정과 상식으로 단단하게 무장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총장님, 이준석 그만 봐주세요. 네,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 더운데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네. 저쪽으로 감사합니다. 저쪽으로. 네. 이준석을 향해 공정과 상식을 찾아야.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뭐, 센 말은 없을 것 같아요. 그걸로 다 된 것 같고. 잘하신 것 같아, 제 개인적으로. 네, 솔직히. 총장님, 이준석 만나면 좀